안녕하세요. 전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해고 예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고 예고는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서 사임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못한 경우는 30일분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 규정되어 있고, 이거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해고 예고를 반드시 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이 해고 예고를 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해고로 됨으로써 어떤 생계가 막막해지는 이러한 차원에서 최소한의 근로자의 어떤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고 예고는 적어도 30일 전에는 통보를 해야 된다. 그러면 30일 전에 통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0일을 못 채웠을 때에는, 하루라도 못 채웠을 때는 행정해석은 바로 30일분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해고 예고 이거는 어떤 해고의 어떤 정당성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당한 해고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최소한 30일 전에는 통보를 해야 된다. 그런 법 규정이 있고, 다만 예외 상황으로 천재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자 고의 과실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 경우로서는 노동부 령에 해당될 때는 그래야지 않는다. 이렇게 26조의 어떤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용자가 어떻게 할수 없는 불가항력인 천재 사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런 해고 예고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하고, 또 근로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로서 어떤 고의로 인해서 막대한 고의로 인해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로서 노동부 령에 해당될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래서 노동부 령에는 9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어떤 합리적인 어떤 해고를 하지 않을 정도로 근로자가 어떤 사업주한테 굉장히 피해를 준 경우, 예를 들어서 뇌물을 받아가지고 회사에 어떤 손해를 끼쳤다든지, 아니면 고의로 어떤 사고를 일으켰다든지, 이러한 그런 통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다그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지 됩니다. 그러면은 이 근로자가 해고 예고를 받은 다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해가지고 이게 부당한 해고다 해서 복직을 할 경우에는 그만 30일치 했던 통상임금을 받은 거를 반납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은 그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해서 근로자가 승소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을 받기 때문에 사실 그 손해보는 게 없는데, 그러면 이 30일치 어떤 해고 예고 수당을 반환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다툼이 있었는데, 그 판례에서는 그 사용자의 어떤 불법 행위로 일어났기 때문에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고 예고에서 또 중요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은 5인 이상의 사업장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실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노동위원회에서 어떤 그 노동위를 통해서 할수 없는데, 그래도 이 해고 예고에 대해서는 5인 이내 사업장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5인 이내 사업장도 해고를 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되고, 31분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적시해고할 경우는 30일치 어떤 통상임금을 줘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해고 예고를 할 때에는 구두로 해도 되냐, 아니면 서면 통보를 해야 되냐,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 근로기준법에서는 그런 근로기준 26조에 서면 통보하라는 얘기 없이 사전에 그 통보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로기준 27조의 다음 조항에 보면은 해고의 서면 통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그리고 또 해고를 했다는 데 대해서 사용자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서면 통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